맥도날드와 절리비가 이렇게 길 건너로 마주보고 있네요. ATM 기계. 복사 용지가 숏 본드가 60센터보, 롱 본드가 75센터보네요. 비싼 데는 1페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에 1페소면은 220원. 아, 아니요. 22원이네. 1페소면 22원. 60이면은 약 한 10원 정도 되겠네요. 칼텍스 주유소. 경찰차. 열대지방에 맞게 경찰차도 저렇게 뒤에 사람을 여러 명 태우는 지푸니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연기일까요? 파이프를 직접 깎아주는 곳이네요.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공구 상가인데, 공구를 파는 곳인데 파이프를 원하는 크기,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파이프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교습자인 것 같네요. 여기는 SLU 바로 옆에 있는 바기오 센트럴 유니버시티. 여기는 별관이고 저쪽 밑에 메인 캠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 학생증을 검사를 해요. 어떤 과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 콘테스트에서 이제 상을 받은 학생들 이름을 저렇게 적어놓고 축하해주네요. 에슬리피 앱에 이 거리를 보니파시오라고 하던데, 보니파시오 거리에 공구상가들이 많아요. 아, 물차죠. 456 슈퍼마트라고 되어 있죠. 중국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네요. 센타몰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휴대폰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이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심카드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알려. 예. 아, hello. 아, 오케이. 자, 유심카드가 인식 안 되는 그 휴대폰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After one hour. Thank you. 앞번에 한번 고쳐봤는데 저 친구가 잘 고친 것 같아요.
저기 간판이 뉴 고추라고 되어있네요. 뉴 고추. 새로운 고추인가요? 뉴 고추 커머셜. 뭘 판매하는 곳 같은데. 이름이 뉴 고추네요. 고추. 아이고. 다리를 다친 친구네.